오늘 그 실시간 검색어에 이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 채팅창에 송중기 테마 좀 없나요? 라고 따플님이 써주셨어요. 근데 지금 드라마 작업 중이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기사도 본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송중기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예,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이제 돌싱남이 되나요? 이제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또 저는 오면서 뭐 찌라시가 뭐 여거저거 많이 오는데 많이 와요?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한다고 그래서 보자마자 다 지우고 있습니다. 네, 무섭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왔나 봐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부터 뭐 이제 이걸 또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이런 중요한 방송에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에 이제 이런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특히 출연하는 드라마가 지금 뭐다 찍어놓은 드라마죠. 시청률이 안 좋아서 하락한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지 않을까. 원래 안 좋았던 주가가 핑계를 대고 그에 따라서 모멘텀이 좀안 좋아지는 대표적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한정 짓게 되면은 오히려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매수 기회를 찾아야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그냥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참 이쁘게 잘 지내는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또 연예인 커플의 대명사였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주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주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와는 상관이 없는데 좀 실망감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위치에서? 지금 위치보다 한 단계 레벨 다운되면 가능합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한번 특히 이 자리 65,800원 이 자리에서 그 다음날 개파락만 나오면 사보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안 나라고 저 같은 사람들을 사서 돈 벌게 안 해줄 거야라고 해서 바로 올려버리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리는 보통 보면은 이제 어떤 주가가 하락할 때 보면 한 3단계 정도 하락하는 대표적인 매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다 지난 차트 보고 얘기하던 거니까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리 쪽에서는 일단은 거래가 싫으면서 한번 단기 이격 과열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과열 신호가 안 나오고 정체 신호가 나오는 상황이죠.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한번더 추가적인 충격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소화하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저는 살짝 반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매매에 관련돼서 못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워낙 고평가였습니다. 즉, 실적 대비해서는 일단 드라마 한번 잘 만들어서 팔면은 실적 잘 나오면은 될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워낙 고평가인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실망감들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갉아먹는 거죠. 너무 귀엽나요? 죄송합니다.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여파가 조금씩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영향들이 주가도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고평가 종목일수록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를 맞춰줘야 주가가 적어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아직까지는 거의 뭐 관망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